안녕하세요. 현장 캐스터 최성민입니다. 숨막히는 예측게임 도전해방! 자, 오늘 이용진의 맞설 도전 상대를 소개합니다. 크리에이터 슈기 그리고 어썸 화음량입니다. 네, 자,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썸한 채널의 하하하한입니다. 네, 아우 너무 귀여워요. 자, 슈기 씨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슈기입니다. 네, 슈기 씨는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네. 네,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회 때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화 때도 정말 재미있게 무사히 잘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은 양은 얼마 전에 그 걸그룹 언니들을 시상식에서 바짝 긴장시켰는데, 예, 오늘도 혹시 우리 용진 씨를 바짝 긴장시킬 수 있을까요? 댄스 대결을 통해서?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안 돼요. 자, 용진 씨도 근데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폭풍저그 홍진호 씨를 스타 빙고로 물리치면서, 네, 아, 현재 지금 뭐 상승 주가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거의 승부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가져와야죠.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미안해요, 하은 양. 네. 봐주지 않을 거예요. 네, 현재 2승 2무 1패로, 네, 패가 1패밖에 없어요. 네, 네. 패도 솔직히, 네, 같이 했던 그 스트리오가 진 거지. 스튜디오. 저는 잘했어요. 와, 네. 용진 씨가 지금 뭐 계속 이깁니다. 네, 네, 그럼요. 저희 제작진이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 죄송합니다. 이기게 되고 잘하는 걸 어떡합니까? 네. 네. 자, 오늘도 이기기 위해서 비밀 병기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저희 그 코빅 내에서 댄스를 가장 잘 추는 친구예요. 저기 그 스포츠 댄서 선수 출신이고. 네. 저희 그 은지 양 모시겠습니다. 은지 양. 야, 은지. 도발을 가네요. 도발 갑니다. 앉아요. 우리 하은 양도 앉으네요. 자, 은지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 빅리그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네. 자, 우리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미녀 개그우먼 측에 속하는 측에 측에 속하죠. 네, 은지. 자, 우리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지금 들어보니까 용진 선배가 2승 계속 연승하고 있잖아요. 네. 저 오늘 꼭 승리를 해야 되는데, 코빅에서 맞춘 그 호흡 그대로 한번 파이팅 있게 해서 꼭 승리를 거머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저 누가 이길지 정말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에 걸린 상품, 자, 우리 하은 양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마지막 문제 상품은 정답자들 중 추첨을 통해 스웩 냉장고를 한 대 드리겠습니다. 두 대요? 오늘 하은 양 두 대 오늘. 네, 두 대. 네. 그 앱이 오류가 나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모든 상품을 두 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앱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격적인 대결 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과제는 바로 댄스 게임 배틀입니다. 지난 4회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황재성, 문세윤 씨가 탈진 직전까지 춤을 췄지만 서버 문제로 허무하게 끝났던 바로 그 댄스 대결을 오늘 결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결 방법은 그때와 동일합니다. 영상 속 춤을 잘 따라하는 만큼 많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게임인데요. 2대2로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팀원 두 사람의 점수를 합산해서 더 많은 점수를 내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슈기 씨는 춤을 좀 어느 정도 추시나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좀 좋아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찍고는 있어요. 근데 하은이가 워낙 이제 전문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같이 힘입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 양은 뭐, 춤에 대해서 뭐 아직 접은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게 어떤 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래요. 용진 삼촌하고 우리 은지 고모 이모인가요? 언니라고 해도 돼요. 언니라고 해도 나도 오빠라고 해도 돼요. 뭐 삼촌까지. 이모, 삼촌. 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대결?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상 막하였어요. 막상 막할 것 같다. 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모, 이모. 자, 그럼 일단 그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위해서, 네, 살짝 몸풀기 댄스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기 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야, 뭡니까? 대단합니다.
팀이네요. 자, 일단은 그 두 팀을, 아, 그 이 팀을 보니까 약간 그 팀 내에서도 대결이 좀 펼쳐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슈기 양이 앉으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 막. 네. 슈기 씨가 평소보다 더 파워풀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네, 저번에 커버 댄스 하는 거를 네. 제가 검색해서 얘기를 했네요. 봤습니다. 예. 네. 아, 트와이스 하는 걸. 예. 아,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용진 팀의 준비를 했나요? 예. 이미 저 맨발을 이렇게 딱 장착을 했어요. 야, 네. 일단은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네. 자, 이 용진 은지 팀의 무대 음악 주세요. 네 소식 들린다. 이게 뭐죠? 예. 자, 빠른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작품성이 뛰어납니다. 오, 좋아요. 야, 대단하는데요. 예. 야,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예. 저기, 네. 느리게 조금 이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제 입에 들어갔던 게 엄지발가락인가요? 모르겠어요. 제 입에 살짝 이렇게 엄지발가락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저는 가까이 용진 씨 얼굴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얼굴 냄새 짠. 발 냄새 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맨발로 춤을 춰가지고 네. 스쳤나 봐요.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무속에 발자국이 있어요. 어머나. 하얀 눈밭을 밟고 간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운명을 맡길 시간입니다. 팀원 두 사람의 점수를 합산해서 더 높은 점수를 내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샵 1129 정답을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승자를 예측해 주세요. 과연 댄스 게임 대결 결과는 용진 팀 승. 하은 팀. 하은 팀 승. 무승부. 무승부. 자, 이제 모든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대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대결을 위해서 네. 우리 그 게임기 네. 네, 패드를 손목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막상 막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네. 자, 우리 또 은지 씨도 춤을 잘 추고. 아유. 은지 씨도 그때 네. 문세윤 황재정 씨랑 대결할 때 가장 네.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네. 그 약간 춤이라고 하면은 저는 락킹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 락킹이요. 락킹. 자, 그렇다면 저도 뭐 또 트월킹 네. 쪽으로 또 이제 가죠. 전혀 지장 전혀 상관없어요. 아, 오늘이랑. 네. 네.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네. 생방송이라. 아,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스타트 해주세요. 떨린다. 오. 자, 떨려. 드디어 게임이 됐습니다. 용진 팀! 준비. 자, 자, 시청자 여러분들 편히 보시라고 현재 게임 화면이 좌우 반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자, 갑니다! 출발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호! 영맨! 자, 이 춤 유명하죠? 자,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자, 아시는 분은 함께 쳐주세요. 오, 운동 된다, 이거. 자, 이게 웬일입니까? 자, 우리 은지씨가 1위에요. 어, 진짜요? 자, 은지씨가 현재 1위입니다. 자, 과연 역전이 가능할지? 좋아요. 다 같이. YMCA. 앞으로 자, 은지 씨가 계속 1등인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했어? 나 점수 엄청 높아. 어떻게 됐어? 정말 대단합니다. 아, 자, 은지 씨가 1위를 차지했어요. 내가 꼴찌예요, 꼴찌. 자, 은지 씨가 1등을 차지했고 꼴찌가 누구 같아요? 용진. 아, 아니요? 꼴찌가 슉입니다. 와, 저 진짜 열심히 쳤어요. 내가 3등이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예. 자, 일단은 그 대결을 펼쳐봤는데 집계가 되는 동안 자 우리 하은이 형 어땠어요 오늘? 저요? 뭔가 좀 마음에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재밌었어요. 네. 자 우리 슈기 씨는 숨을 지금 헐떡헐떡 거리고 네. 있어요. 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먹방 콘텐츠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댄스로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요즘 슈기 씨도 거의 뭐 대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파게티 CF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완전 저를 지금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갓 용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갓용진이다. 고맙습니다. 갓은지, 갓용진.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의 정답을 발표해야겠죠?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와! 용진팀 21,995점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용진팀이 또 승리를 했네요. 이게 웬일이죠? 야, 우리 하은 양은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봐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래도 축하의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말. 내가 마상을 준 것 같아서 네. 좀. 아유, 죄송해요.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이겼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프로그램의 롱런성을 봤을 때는 예. 이게 좀 제가 그쵸? 잘하는 모습이.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사과의 말씀 드리자면 오늘 예상치 못한 앱 어플리케이션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는 더욱 재밌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플 오류로 오늘 상금 가져갈 위너는 상품 2배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로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다음 주도 문자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라고 물어보신 분들인데 아닙니다. 다 보완해서 다음 주는 어플로 진행합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신 슈기 양, 그리고 또 하은 양, 그리고 은지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행운의 주인공들은요, 헐키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받고 나서 SNS에 샵 헐키 해시태그 달고 인증샷을 남기면 매주 3명씩 뽑아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리면서 빵 터지고 통 터지는 헐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